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어서 이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상고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의로 근무하시던 학교를 다녔는데요. 우리 가문 등록금이 절반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있고, 뭐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상고에는요, 이제 취업반이 있고, 또 진학반이 있어요. 그래도 그 중에 대학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아서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부분은 이제 은행을 가거나 회사에 취직하는 취업반입니다. 이제 저는 대학 가고 싶어서 이제 진학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도 주산과 부기는 배웠습니다. 주산 제법 잘 나왔고요. 몇급 땄고요. 부기도 급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고가 대학을 진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 좀 어려웠습니다. 재수도 포기하고 그냥 세운상가의 점원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운상가 점원으로 됐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죠. 이제 상가 점원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연말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 게시판에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그 광고가 떴어요. 그거 보고서 그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신학교는 대학이 미달일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마음 먹었으면 그때 원서 내고 갔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준비 없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하고 다시 1년을 준비하고 그때 뭐 예비고사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과 학부부터 이제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 전도사, 전도사, 이제 목사의 길을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건 즐거웠어요. 교회라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어려운 것이 이제 설교였어요. 제가 이제,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설교를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뛰어넘지 않으면 내 삶은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다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수 없는 것이니까. 근데 저한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게 하실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설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애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설교를 풀어낼 때가 참 많았어요. 이렇게 집중하고 애타하니까 꿈에 번떡번떡, 설교를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참 많았어요. 쉽지 않은 설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읽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파고 파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에서도 그게 이렇게 탁 터져요. 어느 때는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탁 터지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이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하는 게꽉차 있으니까, 이렇게 불현듯 탁, 그 만화에 보면
생각에 이렇게 전기불이 번쩍 켜지는 것처럼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꿈속에서도 기뻐요.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 운전하고 가다가 그 깨달으면요. 그 다른 사람 보면 저 친구 정신이 좀 이상한가 할 정도로 소리 지르고 울고 운전할 수 없어서 휴게실에 들어가서 진정하고 이제 그러고 올 때가 있었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설교를 들어주더라고요. 제 기도의 욕심은 아이들도 은혜 받는 설교하게 해주세요였거든요. 그게 교육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교육이론상 아이들이 은혜까지 받는다는 건 어려운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직업이 되다 보니까 평생을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목회 생활이 즐거웠는데, 40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는 소명인데, 그 소명을 받으면서부터 제 목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야도 없고, 그런 고난도 없었습니다. 참, 제가 암투병 할때참 많이 힘들었는데, 암투병 할 때가 힘들었냐? 그때 교회 개혁하면서 목회할 때가 힘들었냐? 하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 교회 개혁 때문에 목회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간증했죠.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새벽 기도. 설교하기 위해서 5분, 10분 설교하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읽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제가 불쌍하니까 그때는 은혜를 말씀을 파지 않아도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가 막히다. 날마다 기막힌 은혜를 그때 체험했어요. 그리고 상상도 할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때 제가 체험했습니다. 기막힌 고난도 기막힌 은혜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구나. 기막힌 은혜가 기막힌 고난을 이겨내는구나. 고난이 없어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서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고 은혜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교인들에게 써보내고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마지막 인사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냥 평범한 말씀 같지만 저는 그 말씀이 이렇게 가슴이 찡하도록 와닿는 게 있어요. 왜요? 그 은혜가 저를 살렸거든요. 암투병 할 때도 결국은 똑같이 그 은혜가, 날기새의 은혜가 날마다 기막힌 고통과 불안과 우울과 그 심란함을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는 제가 알죠. 제가 알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할 때 다른 것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질병에서 다 완쾌 되기를.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또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충분히 그 기도 할 만한데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사는 건참다 힘들어요. 사는 건다 힘든 거예요. 세상이 편해서 세상이 좋아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큰 풍파로 험한 세상과 같아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잔잔한 바다 같아져요.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렸더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풍랑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다면 어떤 세상도 이겨 살고 어떤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눕지 못하거든요. 누워서 자다니요. 양은 늘 불안해서 웅크리고 자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야 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동 출신 다윗이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나는 양과 같이 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누워서 자. 나한텐 부족한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시거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내일도 한번더이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예배소서 우리 계속해서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내일에도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날개새 식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은혜와 그 은혜가 주는 삶의 평강의 말씀이 필요해서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예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개새를 사모하고 매일마다 집착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이어지고, 이 풍랑 있는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듯이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거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무섭습니다. 한시도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참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끝내며 갈라디아 교회를 축복했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의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날기새를 통하여 받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겨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참 귀한 말씀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